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오전까지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수정하는 등 발표에 수위를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선언이라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삼성 분위기 직접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기자. 네, 삼성 서초 사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삼성 내부 분위기는 어떤 걸로 취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삼성 임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일부 참모들의 반대로 마지막까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앞으로 새로운 실험이 될 전문 경영인 체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삼성이 이렇게 나오면 다른 기업들도 긴장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재계에서는 대국민 사과 수위가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다른 대기업들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포기 선언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새로운 삼성을 강조한 만큼 전향적 미래를 제시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삼성과 이 부회장이 재판을 앞둔 절박함 때문에 이런 발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지금 삼성에 필요한 건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실천이라며 후속 조치를 강조했고 경실련은 이벤트성 사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도덕적 책임 회피와 법적 면죄부를 위한 사과이며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구두 선언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초 사옥에서 TV조선 오현주입니다.